인기 하나 없는 삭막하고 건조한 여러분들의 입가를 반짝 웃게 만들어주는 시간 수요일에 비식타임. 차례 없었죠. 커피가 좋아서 커피머신, 그라인더, 포터필터, 바스켓, 템포, 드립포트까지 샀다는 자체가 커피 장비에만 얼마 썼는지 비밀? 이야, 캠핑은 말이야 이 장비팔 무시 못한다고. 텐트만 있다고 캠핑인가? 테이블 필요하지, 의자 필요하지. 또 요즘에는 그 갬성 캠핑이라고 카렌다까지 사야 한다네. 요즘 캠핑하는 사람도 아주 리치 부자야. 럭셔리에 럭셔리. 유쾌한 웃음으로 뽀송뽀송해지는 시간 피식 타임. 자, 습하고 더운 여름에 꼭 필요한 공기청정기 같은 개그맨 네 분을 소개합니다. 김혜준, 이용주, 정재훈, 김민수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은 어서 오십시오 하나? 어서 옵쇼. 어서 옵쇼. 어서 옵쇼 이런 거. 아, 어서 옵쇼. 한끼 줍쇼 뭐 네. 이런 거 들었는데 어서 옵쇼는 거의. 예전에는 막 그 중국집에서도 그렇고. 아. 어, 막 이렇게 어서 옵쇼. 어서 옵쇼. 어서 옵쇼. 바닷가 막 이렇게 횟집에도 막 어서 옵쇼. 아, 네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 이라사이마세 이런 거. 이라사이마세. 그건 우리 홍대 이라사이마세 많은데 지금. 자, 오늘 어이고. 김혜리 씨가 오늘 정재영님 데뷔 8주년이에요.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피식타임 드리려고 오늘 오후 출근해요. 히히히 하셨는데 아 그래요? 네. 사실 이게 진짜 너무 감사한 게 저도 안 챙기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팬들이 챙기는 거죠. 네, 이런 거. 팬분들이 이걸 어떻게 찾아내가지고 챙겨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아,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빵빠레 한번 갈까요? 아우, 예, 좋죠. 빵빠레. 데뷔 8주년 정재영 씨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번은 예, 팬분들 덕분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그쵸. 진짜 빈말이 아니고 팬분 아, 덕이지. 그러니까. 그러면 데뷔 8주년에 빚본 시기는 몇 주년이에요? 빚본 시기요? 예, 빚을 좀 본 게. 아, 형 그러면 모르니까 돈번 시간. 그래. 자, 돈번 시기. 아, 경제적으로 흑자인 시기가 예, 예. 한 2년 정도 됩니다. 아, 2년. 예. 좋네. 막 2년 됐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빚을 본 시간이 2년이고 빚을 진 시간이 6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빚을 진 게 한 6년 정도 됐어요. 어쨌든 뭐 우리 다 알고 있거든요. 계속 빚도 한 게 있었어요. 진짜 네. 우리가 다 그랬어요. 아, 네. 그치, 빚을 진 게 6년이었는데 이제 빚을 봐서 그 2년 만에 다 갚았지 뭐. 아, 그럼요. 상환, 예. 풀 상환했고요. 네. 아유, 기분 좋네요. 예. 멋있어. 아, 팬분들 맛있어, 맛있어. 덕분입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야, 그래도 재영이 건드리면 안 되네. 왜요? 팬들이 난리 나겠네. 아, 진짜로. 재영이는 진짜 팬분들이 정말 진국으로 너무 좋아해요. 지금 송진아씨 또 주셨더라고요. 아, 예. 네. 피식대학의 자존심, 피식대학의 실세, 피식대학의 능력자, 피식대학의 얼굴, 피식대학의 비주얼 정재영의. 야, 잠깐만. 요 한 네 개 정도 되면은 이건 매기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얼굴부터 매기야, 능력자부터 매기기 시작했어요. 첫 파트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과 다 같이 축하하고 싶어요. 정재영 사랑해. 진짜 따뜻하다. 따뜻해. 아,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아, 알았으면 뭐 좀 해놓을 걸 그랬네. 아이고, 뭐 아닙니다. 순대 떡볶이 이런 거. 그런 거 너무 좋아하죠. 지금 드시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한서인 씨가 뭐라고 했어요? 와, 김혜준님 오늘따라 얼굴이 가름해진 것 같아요. 살 많이 빠졌나 봐요. 혜준 살 많이 빠졌어요. 아, 그런가요? 네. 제가 지금 보이게 좀 그렇죠? 사실은 제가 지금 최근에 굉장히 닭가슴살과 현미밥을 열심히 먹었어요. 예. 그리고 저녁에 먹지 않는 습관을 들이려고 굉장히 노력했고요. 오늘 오전에도요. 예. PT 1시간, 유산소 1시간을 때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 아, 저요. 잠깐만요. 예. 어제 뭐 한 잔 안 했어요? 어제 정말로 한 잔 안 했어요. 웬만하면 개그맨들은 녹화 끝나면요. 예. 술 한 잔 먹어요. 그치. 왜냐면 그게 좀 그렇잖아요. 일하고 나서. 좀 나에 대한 보상, 그쵸? 뭐 괜히 이런 거. 하지만 전 제 몸에 닭가슴살로 보상을 줬다라. 아, 그러니까 이번 주는 그랬다는 거죠. 저번 주는 제가 영상이 하나 있긴 한데. 어떤 영상? 우리 혜진 씨 그 나 혼자 산다 봤거든요. 아, 네네네. 그래서 용주도 나오고 네네. 결국 제가 이렇게 돌리다가 아, 닭 했는데
와, 왜 끝에 그걸 먹었을까? 그래서 내가 원래는 혜준 씨는 안 먹고 싶었는데 좀 분량이 안 나와서 좀 그런 걸 넣은 게 아닌가. 전혀 그런 게 아니고요. 아, 원래 저의 먹고 싶었구나. 저의 일상적인 사실은 제가 다이어트를 솔직히 좀 한 지 좀 됐어요. 근데 살이 안 빠졌던 이유가 정확히 그 저녁 폭식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침 점심까지는 잘 지킬 수 있어요. 좀 마인드가 잡혀. 근데 저녁만 되면 그치, 그치, 무너지지. 너무 이게 흔들리니까. 그래서 빨리 자야 돼. 그러니까. 맞아. 근데 또 잠이 안 와. 아, 잠이 안 와. 그러다 핸드폰 보다가 어떻게 돼? 패드 어플 눌러. 그렇게도 시키는 거 진짜. 저 종로에 있는 만담 가세요. 그러니까 내가 말이 맛있죠. 맛있잖아. 모든 말이 만담이에요. 맛있게 말해. 말하네. 0칼로리. 야, 오늘 운동하고 와가지고 폼이 좋네. 아니 하여튼 살이 많이 빠졌어. 그렇죠. 그러니까 몸무게는 그대로죠. 체지방이 좀 많이 빠졌죠. 아니 근데 진짜로 최근에는 몸무게도 같이 좀 빠지고 있어요. 왜냐면 양을 줄이니까 이게 조금 전체적으로 빠지더라고요. 몸무게 얼마 빠졌어요? 지금 이거 사실은 제가 지금 뭐 한 5kg 이상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 정도. 아, 그럼 점심도 오늘 안 드시고 오신 거예요? 아, 여기 오기 전에 그러니까 운동 끝나고 바로 닭가슴살하고 현미밥 먹고. 아, 닭가슴살 현미밥만 딱 그것만. 아, 근데 치아에 들깨가루가 껴있는데 칫솔질하고 하는데 그런 모험을 하시는 거야? 이건 뭐 치아 이런 걸로 가지 말아요. 닭가슴살에서 구수한 냄새가 나요. 우리 할 거 할 거 많아요. 오하나 이사함님이 오늘 흰 껌으로 맞춰 입은 거예요? 블랙 팀, 화이트 팀? 그래. 공교롭게. 예. 입을 게 많이 없지 않나요? 지금 민수 씨하고 혜주 씨는 화이트. 화이트. 네. 재영 씨하고 용주 씨는 블랙. 네. 그리고 네네네. 우리 또 나도 화이트. 그러네. 왜 그래? 뭐죠 도대체? 네. 자, 우리 9211님이 민수 씨 앞 좀 봐주세요. 왜 자꾸 혜준 씨만 보세요? 좀 봐요. 왜냐면 옆에서 뭐 깔 거 없나? 계속 찾고 있었어요. 찾고 있는데 없으니까 들깨가루가 얘기하잖아. 그 오늘의 주제. 네. 예. 이 코너의 실세 비담. 네. 재영 씨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아, 네. 피식대학의 브레인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죠, 브레인. 네. 네, 오늘의 주제는 장비빨입니다. 원래 모든 성공의 법칙은 장비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요즘 유행하는 골프부터 낚시, 캠핑, 요리 등등 뭐든 시작 도전에 장비부터 잔뜩 마련하게 되고 또 페스티벌이나 소개팅에 가기 전에도 쓸데없는 거 엄청 많이 사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쓸데없는 장비빨 에피소드 기다릴게요. 아... 네, 사연은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공짜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재미있는 사연에는 선물도 드리니까 많이 보내주세요. 어때요? 네 분은 좀 장비 욕심이 있는 편이에요? 저희 중에 사실 장비 욕심이 제일 센 사람은 용주 형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 맞아요. 저요? 네. 낚시. 아하. 아니, 뭐, 낚시도 있고, 최근에 제가 이제 가드닝을 좀 좋아해서. 맞아, 맞아. 많은 분들이 가드닝에 무슨 장비가 들어갔냐고 말씀하시는데. 가위. 가위인데 그냥 가위가. 삽. 아, 그렇죠. 근데 종류들이 또 있잖아요. 그 안에서도 하이엔드가 존재하고. 그치. 뭐, 입문용으로는 뭐, 다이땐 가가지고. 고분은 입문용인데.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상급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의 장비를 좀 사용합니다. 근데 어차피 그냥 자르는 건데. 그러니까, 아니, 가드닝을 할 땅이 있어요? 화분.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아요. 아니, 누나, 혹시 땅 있으면 저 소장농 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무실에 저희가 일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일은 안 하고 자꾸 화분만 갖고 와요. 분갈이하고 계속. 오, 너무 따뜻하다. 이게 플랜테리어라고 하죠. 이제 우리가 이제. 꽃꽂이. 우리 사무실 녹지를 제가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건데, 제가 사실은 제가, 가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고가입니다. 그래서 뭐 그 가위에서는 한 8만 원대. 오. 나 12만 원대인데? 아니 왜냐면 저는 장비빨에 욕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꽃 같은 거 선물 받거나 이러면 이제 내 화병에 맞춰서 좀 자르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럴 때 제대로 된 걸 사서 저는 오래 쓰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꽃시장 가니까 그 팔더라고. 그 혹시 뭐 저기
일제인가요? 예. 아, 미제인가요? 일제. 아, 일제. 예. 저는 미제 쪽인데, 미제 쪽. 아, 근데 그거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비싼 걸 사서 오래 쓰는 게 좋느냐, 아니면 싼 걸 사서 좀 자주 이렇게 바꾸는 게 좋느냐. 영수 형 바로 콧방 느꼈어요 지금. 비싼 걸 사서 오래 쓴 게 아니고 그냥 이 그립감이 다르다니까요. 짧게 쓰더라도. 그래, 그 잘라지는 게 다르잖아. 저는 그립에 플라스틱이 이거 호두나무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게 왜 물이 달려 있어야 되는 거냐고. 예쁘잖아. 예쁘잖아. 예쁘잖아 너무. 그래 그래. 민수 씨는 싼 거 사서 자꾸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저도 비싼 거 좋아해가지고. 아니 그 본인의 얘기를 해. 예, 그러니까 본인 얘기. 본인 얘기. 진짜. 아, 저는 다 좀 비싼 걸 좋아해요. 근데 뭐 혹시나 다른 뭐 형이나 뭐 좀 싼 걸 좋아할까 해가지고 저는 비싼 걸 다 좋아합니다. 예. 민수도 최근에 그 야, 최근이 아니라 저번에 캠핑에 관심이 좀 생겨가지고 캠핑 가기도 전에 장비들을 열심히 보더라고요. 그래. 맞아요. 저런 사람 있어. 근데 민수는 근데 민수는 사실은 이게 특별한 취미라기보다는 이게 평소 일상생활을 위한 장비들을 좀 모으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카페를 가기 위한 장비. 약간 마실 가기 위한 카페를 가기 위해 장비가 필요해? 그러니까 마실 가려고 티셔츠나 신발 이런 네, 것들. 거기에 맞는 가방. 옷들. 아, 가방. 네. 그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등산이나 테니스나 골프나 뭐 이런 것만 장비빨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매번 장비빨을 갖추고 집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일상이 다 장비거든요. 그렇지. 그런 장비빨에 좀 돈을 쏟는 것 같아. 해준이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취미생활이 그렇게 없어요. 근데 뭐에 있냐면 예전에 좀 겪었던 것 중에 이제 헬스 이제 하잖아요. 아~ 헬스는 장비가 그래. 있어. 있어. 아무것도 모르시는구나. 헬스장비 다 있잖아. 아니죠. 이거 그렇게 하면 장비야.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계획을 세워놨었어요. 계획을 어떻게 세우면 3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여름이 언제야? 한 8월 정도야. 그럼 한 2월 정도부터 요 시기부터 운동을 하면 되겠다. 다 끊는 거예요. 6개월 치래 한 번에. 그럼 또 저렴해. 거기다가 이제 PT 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딱 저렴하게 좀 해.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그때부터 뭘 하냐면 음식을 사기 시작해요. 닭가슴살. 그렇지. 그것도 저렴한 거 장비를 사기 시작해. 장비 사기 시작하면서 요거 남자들 요거 그 굳은 살 밝히지 말라고 요런 거 장갑 같은 거. 요런 거 다 사기 시작하면서 저는 의상까지 사요. 왜냐면 그게 일상 그 헬스복이 있잖아요. 근데 그 헬스복이 사실은 좀 멋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또 자기들만의 옷 입고 다니시는데 난 그게 이제 부러우니까 그 옷은 좀 타이트하게 입어야 돼요. 좀 어디 나 이 땡 거기 그런 있잖아요. 그런 거 탁 달라붙는 거. 바지도 탁 달라붙는 거. 사죠. 아니 근데 헬스장을 그래도 일주일에 한 세네 번 가면은 그 옷을 그럼 네 개 정도 사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한 이때 두 개 정도를 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돌려서 입는 걸로. 근데 정확히 2주 정도 나가고 나면 헬스장을 안 가는 거예요. 어느새 내가 산 옷을 입으려고 그러면 안 맞아. 왜냐면 그걸 일부러 타이트하게 사야 되는 거야. 그게 멋있는 거거든요. 바지 막 조금 이렇게 타이트하게. 그렇죠. 그 이후로 아무것도 안 맞아. 그냥 냉동실은 닭가슴살 쌓여 있고. 그렇죠. 냉동실에 진짜 아무 쓸모가 없어. 아, 냉동실 닭가슴살은 공감합니다. PT 뭐 아무 소용이 없어. 아니 근데 운동할 때 사실 장비빨 있어요. PT를 그렇죠. 받고 뭐 이래도 뭐 딱 보면은 그 옷만 보면 어느 정도 경력인지를 알 수 있잖아. 그렇죠. 맞아요. 요즘도 이제 에어로빅 하시는 아줌마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때 고참은 벌써 괜히 쓸데없는 그 망사를 걸치잖아. 그물 같은 걸 걸치잖아. 외형적으로. 외형적으로. 나는 저 그물이 뭐에 필요할까 싶은데 딱 하고 위에 하나 걸치고. 그쵸. 그럼 형도 헬스 갈 때 망사를 입어봐요. 그러면. 제가요. 야, 하이엔드다. 진짜 예. 문제 많이 되죠. 오하나 이삼님이 혜준님 지난번 소개팅 나가기 전에 마련한 보라색 브이넥도 하이엔드장비였는데. 그것도 장비빨이지. 나름 사실은 장비빨 그리고 제 어떤 몸빨도 좀 있었죠. 몸빨. 그러니까 몸빨을 몸빨로 탈락했다는 거지. 아니지. 몸빨을 돋보이게 하려고 브이넥을 입었다가 그게 아주 치명적이었지. 그때는 좀 많이 치명적이었어. 진짜 빨도 빨 나름이네요. 그때는 진짜 섹시했어. 우리 민수 씨는 뭐 돈 쓰는 게 그러니까 그런 뭐 이렇게 평상시에 장비빨 외에는 없어요? 평소에 맞아 그거 말고는 제가 캠핑을 하려고 했다가 제가 한 5월쯤에 날씨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해외 직구로 이제 텐트랑 뭐 이런 거 했는데 그게 어제 왔어요. 아 왔어? 예. 그래 5월달에 이제 왔어? 그래서 더워서 지금 못 가요. 근데 차가 소형차잖아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조그만 걸 샀어요. 잘 실을 수 있게. 그래. 근데
참 남자분들 그런 장비빨 욕심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 네. 제 생각에는 저는 장비빨이 이런 이제 나가가지고 아웃도어 장비에는 별로 돈을 아예 안 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집에 그 인테리어 아니 뭐 인테리어도 인테리어인데 그 컴퓨터 장비랑 맞아. TV랑 뭐 사운드 장비 이런 거. 약간 홈시어스터 비슷하게 약간 사운드 이런 거 사운드 이런 거랑 전자기기를 정말 좋아해서 PC대학 사이보그거든요. 조만간 팔도 다 으스로 전자기로 은하철도 999처럼 소리하시는 기계인간으로 바꿀 거예요. 근데 진짜 재영이 방에 가면 진짜 영화관 같이 해놨어. 방 그렇구나. 하나 진짜 되게 잘 해놨어. 그리고 사실 뭐 그거는 이제 다른 분들도 많이 요즘에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런데 제가 제일 고민하고 샀던 장비 중에 하나가 그 모션 데스크라고 책상이 전자동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서서 네, 서서 할 수도 있고 제가 앉은 키가 커가지고 애지간한 책상으로 제 앉은 키를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딱 하고. 아 근데 그래놓고 침대에 누워 있잖아요. 무슨 소용이야 전자가. 아니 무슨 소리야. 전기세만 늘지. 아니, 많이 쓰고 있어요. 가위 사세요 가위. 침대도 이렇게 좀 움직이는 거. 아니요 침대 그걸 고려를 했다가 그렇구나. 아 침대 좀 전통적인 거를 사야겠다 해가지고 네 과학으로. 7756님이 네 우리 안에 텃밭 가꾼다고 시골에 땅 사더니 농사 장비를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삽 호미 삼지창 곡괭이 나 퇴비 분무기를 사들인 후 힘들다고 땅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마트에서 채소를 사 먹습니다. 그치. 쉽지가 않아요. 제가 맞아요. 해봤는데 네. 그냥 사 먹는 게 제일 싸고 싱싱하고 잘 키웠어요. 왜냐하면 전문가 키웠으니까. 그치 그치. 아, 저 네. 최근에 그 최근이 아니죠. 작년에 스테이크에 관심이 되게 많아져가지고 스테이크 요리를 시작하자마자 무쇠팬을 12만 원짜리를 썼어요. 맞아요. 한 3번 하고 손목이 너무 아파서 그때부터 그냥 팬 후라이팬으로. 무쇠팬은 그거를 잘 해야 돼. 맞아요. 맨 처음에 관리 그 기름을 하고 묻히고 뭐 이런 거 잘 해야 돼. 너무 어렵더라고. 안 하면 녹슬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 길 잘 들이면 되게 좋은데. 근데 그러니까 요리를 이제 요리하는 거 자체는 좋은데 제 손목이 너무 아파요. 왜 아파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아, 그냥 무거웠어. 네. 설거지 할 때도 너무 아프고. 그래도. 그래 재영이가 브레인이야. 갑자기 패시대학의 브레인 8주년 축하드립니다. 아니 벌써 전자장비부터 이렇게 막 가전이랑 이런 게 예사롭지가 않네. 아 네 감사합니다. 양수진 씨가 네. 외모 장비빨 최고는 마스크 같아요. 저는 왜인지 마스크 내릴 때마다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요. 계속 쓰고 다녀야 할까요? 근데 네 분 중에 가장 마스크 덕을 많이 본 사람은 누구예요? 한번 가려볼까요 한 번씩? 네. 어떤 느낌인지? 뭐 사실 이런 얘기들 요즘 많이 하죠. 뭐 하지 마세요. 아니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마해자한테 마기꾼이냐? 저희가 하는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게 마기꾼이냐 마해자냐 이런 거거든요 사실은. 아 마해자? 네. 마기꾼은 이제 마스크로 사기를 쳤다. 이게 딱 이건데. 먼저 보여주세요. 저기 보세요. 자. 나 갈게요. 자. 나도 모르게 이 목소리. 하나, 둘, 셋. 저 뒤에서 웃음소리가. 그냥 나 이것만 했는데 왜 웃으시게. 아니 생각보다 턱이 너무 크니까. 아니 얼굴에 점이 몇 개예요? 항공모함이 갑자기 올라온 줄 알았어요. 아니야 나쁘지 않아. 자. 목라인 괜찮죠. 자 민수. 민수. 자. 민수 여기 보고 이마에 주름 이마에 주름 풀러 주름 어떻게 이마에 주름 풀러 주름을 풀 수가 없어. 아니야 민수 마이크건 아니야. 민수 다 보는 게 낫네. 자 재영이 저는 근데 이미 사실 눈에서부터 좀 나가 있어가지고 입이 위에 쪽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할게요. 용지했나요? 저는 뭐 저는 뭐 그래서 코가 뽀뽀를 와 진짜 많은 분들이 원하지 않았던 거 아니요 용주 씨도 팬 엄청 많잖아요. 아 많죠. 네. 사실 용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죠. 이 네 명 중에 누가 팬이 제일 많아요? 용정이 제일 많아요. 진짜 맞아요. 정말 정말 많아. 아니 약간 선한 영향력을 좀 많이 활동을 해가지고 그치. 계속 꾸준히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 기부단체에서도 일하고 있고 좋은 영향력을 선은 평소에도 잘 흔드는구나 이렇게 아유 기도 많이 해요. 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와, 오구사오님이 마스크 최대 수혜자 마기꾼 팀 브레인 정재영 씨. 오, 재영이. 아, 아니요, 재영이는 전체 보는 게 더 나. 맞아요. 네. 아, 이게 솔직히 근데 이 코미디언으로서 좀 사기예요. 예. 이게 예. 마스크가 아니, 뭐가 사기예요? 탤런트가 너무 있잖아. 그렇지. 이게 무슨 탤런트인데? 아, 노력을 마음대로 노력해서 이제 예. 좀 이렇게 어필하려고 그러는데. 아, 이 공공님이 아, 또 누가 또 정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용주 진짜 잘생겼다. 클로즈업 수혜자. 아니 이용주는 어떻게 보면 되게 잘생겼고 어떻게 보면 또 안 잘생겼고 기부를 좀 다른 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와 지금 클로즈입니다. 아 귀엽네. 자 5792님이 아니 왜 다들 다 내리고 이렇게 끼를 부리시는 거예요? 오늘 보라킨 보람이 있네. 아 그래 오늘 오늘 피시대학 그 팬분들 좋아하시겠네요. 아, 예. 네, 감사합니다. 자 김영은 씨가 네. 장비빨 요즘엔 살림도 장비빨인 거 아시죠? 아. 청소도 해주고 아, 빨래도 맞아, 맞아. 밀려주기 다 말려주기 다 하는데 왜 빨래 개어주는 기계는 안 나올까요? 아. 네 분 중 가장 살림을 잘하는 분은 누구예요? 아. 그래 누구예요? 용주 형이죠. 용주. 아 네. 정말. 아 용주가 되게 가정적이구나. 네, 용주가 그렇죠. 요리하는 것도 되게 좋아. 해주는 네. 것도 되게 좋아.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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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여러분 그 집에 이제 건조기 있으시잖아요. 옷은 건조기 돌리지 마세요. 줄어들고 이제 수건만 건조기를 돌리시고 그리고 저는 이제 집에서 수건을 좀 좋아해서 와 수건을 좋아한다고요? 네. 그 뽀송뽀송한 아, 제가 반지하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예. 뽀송뽀송한 수건에 대한 그 약간 좀 로망이 있어 열망이 있어요. 그래서 수건을 정말 바삭바삭하게 해요. 아, 그래 막 비스켓처럼 네, 바삭바삭하게. 예. 사실 용주 형 제가 예전에 반지하 살 때 집에 갔었는데 좁잖아요. 좁으니까 사실 정리하기도 어려운데 부엌 그 위에 찬장을 딱 열었는데 허브가 종류별로 아름다워. 무슨 천장에 있어요? 어? 그 오해하시겠어요. 다른 거 재배한 거 아니에요? 아니 천장에 이렇게 열어가지고 그러니까 왜 천장에 그런 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거 정리를 깔끔하게. 예. 진짜. 그러면 이제 살림은 우리 용수 씨가 제일 잘하고 그리고 해주시는 뭘 제일 잘해요? 저요. 저는 이 중에서는 그래도 제가 가장 운동을 잘하잖아요. 운동. 네, 그 부분이 있어서. 네, 진짜로. 아, 이 혜준이 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힘이 좋다고 표현한 게 아니고 저희 힘이 좋다. 힘. 아, 힘 좋다. 마님? 아, 힘과 힘 좀 다르거든요. 아니. 이 저희고 저건 어떤 아이들? 조금 이제 깊은 깊은 힘이 있어요. 힘. 힘. 아, 힘. 약간 힘보다는 더 깊숙한 뭔가 힘이야. 힘. 뭔가 뽑고 약간 들어서 옮기고. 자, 확 끌어 당기고 막. 그래 그런 느낌. 민수 씨는 뭘 좋아해? 뭘 잘해요? 저는 내 중에서 뭐 옷을 제일 잘 입지 않나요? 아~ 전혀 못 알아봤어. 화장 나 리액션 제대로 고장 났다. 순간 정적이 저한테는 한 달 같았어요. 아니 옷을 제일 잘 입는구나. 옷에 돈을 제일 많이 쓰는구나. 아니 잘 입는 거라고요. 어, 잘 입는구나. 사실 이게 민수가 굉장히 프라이드거든요. 본인이 되게 유명한 옷들을 잘 알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한 프라이드인데 오늘 예. 바사삭 무너졌네요. 예. 지금.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익숙해요 누나한테. 오늘 약간 그래도 나름 꾸미고 오지 않았나요? 오늘은 뭐 꾸미고 온 건 아니고. 뭐 신발 하나 샀던데. 아 예 신발은 뭐 예. 어디 보여줘요 신발. 아 이거 뭐 예. 근데 잘 예. 아시는 분만 아시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되게 웃기다. 아시는 분만 아시느니 민수한테 자부심이야. 그래? 네. 저거 뭐지? 그러네. 아, 네. 다리털이 너무 많이 네. 보여가지고 신발이 잘 안 보였어요. 재영 씨는? 아 저요? 예 네, 뭐. 저는. 아 저는 근데 청소하는 걸 좀 좋아해요. 아, 맞아요. 청소 잘하고 맞아요. 청소 정리. 맞아요. 정리 정도 잘하고 그리고 또 저희 중에서 유력이 숫자를 굉장히 능하게 잘 다뤄요. 그것도 숫자로. 숫자를 진짜 잘 다뤄요. 아, 그러니까 돈을 잘 다루죠. 그렇죠. 계산도 빠르고 툭탁툭탁하고 머리가 좋아 머리. 그래 머리가 좋아. 손익분기점을 정확하게 찍어요. 그래서 자, 무슨 지금 얘기가 툭탁툭탁. 자산관리사. 네. 그러네. 네네. 관심이 많습니다. 와, 자 우리 피시타임 네 분과 4부에서도 장비빨을 주제로 얘기 나눠볼 거예요. 그리고 또 4부에서는 백상 이벤트 당첨자분도 네 분과 함께 뽑아볼 예정이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 네 분 아주 가깝게 보실 수 있어요. 자, 4부에서 봬요. Do you think about me when you wake up? Do you think about me when the two of you make love?
최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됐고요. 피식타임 오늘의 주제는 장비빨입니다. 장비빨. 어떻게 보면 이제 인생이 이제 좀 나아지면서 이 삶의 질을 따질 때 우리가 장비빨 얘기를 많이 하죠. 그쵸. 그러니까 뭐 정말 늘어붙은 그 프라이팬을 평생 쓰는 것도 뭐 내 인생이지만 또 코팅 프라이팬 착 된 것도 그쵸.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 바꿔 쓰는 재미도 있죠. 네. 막 프라이팬이 아니 이렇게 막 프라이가 돌아다니잖아요. 그런 선정 보면 좋은 거 쓰면 코팅 잘 된 거. 아, 그 맞아. 아, 뭐 사실은 제가 진짜 요거는 좀 말할까 말까 솔직히 고민했는데 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발레를 좀 취미로 했었어요. 발레를 맨 처음에 20대 초반에 이제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너무 멋지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발레복을 사러 가는 곳이 있어요. 예. 갔는데 맨 처음에 옷을 사고 발레 운동을 했는데 조금 운동을 하다 보니까 재밌으니까 조금 더 깊이 사볼까 해서 그 발레리노 분들이 예. 그 안에 그 팬티를 예. 그 T자의 팬티를 예. 입으세요. 예. 실제로 그 입어야 있죠. 되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저는 그거를 사러 갔죠. 샀어. 근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잠깐 이거 오후 2시에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뒷부분이 얇아? 조금 굵네? 했어요. 오케이. 그래도 난 할 거야. 이게 멋있어요. 이게 맞는 거야. 탁 입고 발레 탁 했어요. 그날 저녁에 거의 못 걸었어요. 왜? 뒤집어 입었어? 쓸려서? 이게 마찰? 그러니까 이게 발레라는 것이 저 입장에선 다리를 예. 벌려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게 거기까지 할게 진짜. 너무 아니, 그러니까 제대로 입은 건데? 그러니까 제대로 입었지. 안쪽에 저는 그걸 안에다 입었어요. 그냥 예. 안에다 입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다리를 벌릴 때마다 자꾸 안으로 잠깐만 더 자꾸 쨍해지는데 오한시에 오한시에 위에다 입어야 되는 거야? 아니 저는 사실은 그것까지는 저는 안에다 입었어요. 안에다가 그러니까 아직도 몰라요? 그거는 전 그때 이후로 안 입었어요. 아예 못 입겠더라고요. 물어보지 그걸 이거, 사면서 이건 내 나는 아니다. 나는 올리 침이다. 진짜 저녁에 정말 저녁에 제목 파워타임에 맞는 얘기. 예. 아, 진짜 파워네. 파워. 파워. 저도 근데 장비빨 생각했어요. 예. 파워 TMI 되잖아. 파워 티타임이 정말 엉덩이를 상상하게 되잖아. 식사한 지 얼마 안 되시고 지금 계신데. 죄송합니다. 제가 또 발레 얘기를 하다 발레를 하셨구나. 발레 취미로 좀 했었어요. 네네네. 멋있고 싶고 그래 장비빨. 사실 장비빨이 단데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능력을 더 끌어주잖아요. 그럼요. 뭐 아까 뭐 가드닝 가위도 그렇고 맞아 요리 같은 저도 사실 요리 좋아하고 그래서 접시 이런 것도 좋아하거든요. 컵이랑 아 요즘 제가 접시에 꽂혔는데 아 접시 꽂혔어요? 아 멋지긴들이네. 접시를 사고 싶은데 접시가 예. 진짜 비싸더라고요. 예예. 예. 그래서 쉽게 못 사겠어요. 아 비싼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접시를 샀을 때 그 사람의 그 취향을 이제 그 교양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안목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아무거나 비싸다고 막 사면 안 돼. 아, 그러니까. 안목이 있어야 돼. 용준은 우리 집에 못 풀리겠다. 저도 그 정도 없어요. 저도 아니 저 공부 보면서, 중이에요. 그런 거면서 아 이 누나의 교양을 보고 누님을 제가 딱 봐도 제가 가가지고 많이 카피를 좀 해와야겠다 생각했어요. 아 우리 그냥 일회용 쓰는데. 아 그래요. 네 저런 거 말한 거 치고는 저 형도 땡이소 뭐 이런 데서 그냥 생각보다 취향이 없어가지고. 그래 근데 접시가 꼭 비싼 거만 좋은 건 아니잖아.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접시가 진짜 너무 예쁜 것도 많고 집에 아예 없다 거. 보니까 그릇밖에 없어가지고 진짜로 이제 음식을 이쁘게 담을 수 있는 그런 접시 있잖아요. 하나 정도는 집에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좀 봤는데 비싸 제대로 저는 그래서 소주잔을 모아요. 소주잔은 싸니까 여행 가거나 이럴 때마다 꼭 소주잔 팔단 말이에요. 그거 이렇게 모아가지고 손님들 오면은 이렇게 뭘로 마실래? 이렇게 고르라고 그래 그렇겠다. 요즘 그런 주점들 많잖아. 아, 집에 손님 부른 적 없잖아. 아예 사람을 안 부르는데 뭘로 마실래는 언제? 여자만 부르겠지. 그렇지. 거길 왜 껴? 그러네. 그래서 지금 문자가 왔어요. 네. 누나 문자가 읽어야 될 것 같아. 아니 이거 기사 나올 것 같거든요. 아니 보니까 기사를 잘 내주시더라고요. 그냥 아무 말이나 해도 그냥 아무 말이나 기사를 해주시더라고요. 기사 재밌겠다. 혜준이 여자들 부르느냐?
부르냐고 피식대학 멤버들 초대한 적 없어. 혜진이 형은 기사가 오해를 날 것 같아요. 혜진이를 용지해야죠. 용지입니다. 자, 오희정님이 혜준님 잘 입은 거 맞아요. 사이즈가 작은 거. 아 그래 잘 입은 건 맞대. 아 그래? 희정 씨가 이제 좀 아시는 분인가 봐요. 이거 전문가신가? 그래 작은 걸 입었으니까. 그렇겠죠. 그거 너무 아파. 피나지 피나. 그 아픔이. 다른 아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꼬집는 이런 아픔이 아니야. 쓸린 거니까 아프지 더. 그래. 내가 어디까지 더 얘기해야 되나 싶은데 지금 너무 지금 최여정의 파워 TMI 쓸려서 쓸려서. 쓸려서. 아파. 그렇죠. 권지윤 씨가. 네, 제가 너튜브 한번 찍어보겠다고 장비를 대거 구입했어요. 카메라, 조명, 영상 편집 기계 등등 누가 보면 스튜디오 차려놓은 줄 아는데 매운 닭발 먹방 한번 찍고 뒤집어져서 그만뒀어요. 너튜브 아무나 하는 거 아닌가봐요. 맞아요. 너튜브 많은 사람들의 꿈이잖아요. 요즘 네. 어린 아이들은 완전히 너튜버가 꿈인데. 요즘 세트가 나오더라고요. 그 스타트 하는 세트가 키트가 있어요. 근데 그 또 이렇게 중고 시장에 그렇게 많이 나온다잖아요. 아, 맞아. 이렇게 한 번 하고 다 파는 거야 그냥. 맞아. 사실 그냥 핸드폰으로 찍으면 되는데. 진짜 아까 말씀하신 보면은 카메라, 조명, 영상 편집 기계 다 휴대폰에 다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로 시작해. 저희도 사실은 아직까지도 휴대폰으로 찍는 컨텐츠도 많죠. 맞아요. 휴대폰 어플도 좋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요즘에는. 맞아요. 5025님이 저희 아파트에 탁구장이 있는데요. 너무 못해도 창피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연습하려고 탁구공이 튕겨져 나온 기계를 막상 사서 연습해보니 떨어진 공 줍는 게 더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민폐고요. 그래서 집에 보관 중입니다. 아이 진짜 구기 종목을 요즘에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요즘에 골프도 그렇고, 맞아. 제 친구들 테니스도 중에 그렇고. 테니스도 그렇고 이 두 개가 요즘에 그 장비의 맞아 끝이야. 끝이에요 진짜. 특히 여자분들은 너무 이제 테니스복이나 골프복이 이쁘니까. 예쁘잖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못 쳐도 그냥 입어야 해. 맞아. 근데 그게 그러네. 가격이 그냥 옷보다 훨씬 더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그런 골프나 테니스는 그 진짜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인스타 업로드용으로 SNS 하긴 탁구복을 사시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공이 튀어 나가는 게 있구나. 공 나오는 팔라고 산 거지. 진짜로시다. 네. 이현희 씨가 우리 남편 TV를 보더니 집에 포장마차를 만들고 아하. 싶다고 물품을 사드리더라고요. 포차 비닐 비닐 천막에 의자 그리고 떡볶이 만드는 큰 스테인리스판부터 와. 접시랑 그릇 다 사놓고 와. 정작 하기 귀찮다고 딸이 쓰는 뽀로로 삼켜놓고 소주 마셔요. 아우 내가 미쳐. 아 요거 제가 구입하고 싶은데요. 싸게 넘기세요. 그래 이런 거 그때 어떤 개그우먼이 했는데 이국주 선배님이 국주 씨가 굉장히 잘했는데 그래. 진짜 그런 거 한번 해놓고 싶더라고요. 그렇죠. 실제로 그 저희 같이 하는 동료 중에 창 창호원의 집에 가면은 그 포장마차 테이블에 술 마셔요. 아 그 이호철 씨? 진짜 있어요. 있어요. 네네. 거기서 술 먹으면 근데 웃긴 게 약간 집에서 그거 펼쳐놓고 보니까 이게 웬 궁상인가 싶더라고. 굳이 재미지. 네 재밌게 그냥. 그러니까 왜 그릇 왜 음식도 그릇을 따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떡볶이 같은 건 그 옛날 진짜 그 플라스틱 초록색 그런 그릇에 너무 맛있고 막걸리는 수된 그릇에 이러고 주전자에다가 청국장 같은 것도 왜 오래된 그렇죠. 뚝배기 가면 막 아니 막 다 찌그러진 냄비 있어. 양은 냄비 그거 하나 갖고 오고 싶더라. 막 그런 거 탁 하면 왜 라면도 양은 냄비에 뚜껑에다가 먹는 그쵸. 게 제일 맞아. 맛있다면서요? 제일 뭐 그런 거 있잖아. 역시 근데 제가 생각하는 장비빨은 부지런함이 꼭 포함돼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 이게 딱 사고나 사는 것도 사실은 그 부지런한 거고 저렇게 포장마차를 설치하는 것도 부지런한 거. 아 맞네 맞네. 거기다 안 쓸 때 보관도 잘해야 그치. 되고. 그러니까 세심함이 좀 들어가야 돼. 맞아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홈시어터 방을 그래도 울릴 거 아니에요 소리가 나면. 아 그러니까 또 방음해야지. 그래서 그 방진 매트를 사서 그 하나 하나 다 바닥에 꼈어요. 맞아 맞아. 완전히 그 한 40장인가 60장 정도 되는 건데 그걸 하나 하나 끼는데 그걸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약간. 옛날엔 계란판으로. 옛날 계란판으로.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안해. 자 오늘 코너는 좀 일찍 마무리하고요.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 다시 돌아온 통큰 이벤트 파워 신바람 지원금 이벤트. Let's go. Yeah. 파워 신바람 지원금 이벤트. Come on. One, two, let's go. Big man, let's go. Let's go. 100 bill. Let's go. 이벤트 비 party. $100 bill. 100만
100만 원의 주인공을 뽑아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100만 원을 딱 드리는 거야. 아~ 이건 정말 아니 육션도 블록도 퀴즈를 풀어야죠. 그러니까 처음 봐요. 이거는 그냥 주는 거야. 그냥 돈백을 돈백을 주는 거죠. 돈백을. 그러니까 야. 거기서 퀴즈 못 풀면 못 가져가요. 와. 하지만 우리는 드립니다. 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떤 이벤트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지원 자격도 없고 까다로운 조건도 없이 지금까지 최파타로 문자와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딱 한 분에게 백화점 상품권 100만 원을 드립니다. 이야! 자, 그리고 우리 당첨자분과 깜짝 전화 연결도 있으니까 02로 시작되는 번호가 전화오면 꼭 받아주세요. 일단 지금까지 최파타로 온 문자가 총 무려 4,700개. 와, 야. 먼저 맨 앞자리 1,000짜리 수부터 뽑아볼게요. 네. 자, 이곳에 자, 우리 혜준 씨가 1,000짜리. 네, 네. 제가 자. 돌려서 뽑겠습니다. 네. 자, 과연 자, 뽑았습니다. 네. 아, 가나요, 가나요, 자.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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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요. 자, 1,000짜리 수전자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 2! 2번입니다. 자, 자, 2,000, 2,000. 네. 자, 두번 같네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100짜리 제가 뽑겠습니다. 네. 아우, 소리 좋아, 소리 좋아. 아우, 소리 좋아. 자, 과연 100의 자리 숫자는? 6! 6! 6 맞죠? 6. 아니, 아니, 9에 9! 9! 9! 9! 9! 9! 9! 9! 고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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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오늘 한 시간 축하를 받았는데 딱 8로 끝났네요. 자, 2968번째로 문자 보내주신 분이 당첨되셨는데 지금 제작진이 당첨자분을 찾는 동안 어쩔 수 없이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좋습니다. 자, 인피니트 내 거 하죠. 내 거 하죠. 내가 날 사랑해. 내가 날 걱정해. 자, 2968번째로 문자 보내주신 분. 자, 바로 고릴라로 보내주신 신유진님이 당첨되셨습니다. 좋아요. 자, 바로 전화 연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유진님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디 사는 누구신지 짧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서울 사는 신유진입니다. 목소리 너무 좋아. 너무 이뻐. 목소리가 너무 이뻐요. 어젯밤에 혹시 좋은 꿈 꾸셨어요? 좋은 꿈을 늘 꾸고 있어요. 매일 꿨어? 혹시 준이 꿈 꿨어요? 100만 원에 당첨된... 미안해요. 아, 잘 안 들린다고? 네. 예, 혹시 그 100만 원에 당첨될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믿기지가 않네요, 진짜. 이게 사실은 이게 뽑힐 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100만 원에 이제 받으셨는데 어디에 쓰실 생각이신가요? 저는 부모님께 좀 드리고 싶은데. 우와! 전부 다? 살짝만. 아, 뭐라고요? 살짝만. 살짝만. 너무 귀여우시다. 우리 유진 씨 혹시 지금 스피커폰 사용하고 계세요? 예. 아, 그거 안 하시고 그냥 하시면 더 잘 들리실 것 같은데. 아, 이렇게요? 네네, 그렇게요. 예. 소리가 좀 울려서. 네. 예. 자, 우리 평소 최파타 즐겨 듣는 청취자 분이세요? 아니면 오늘 어쩌다 들으셨어요? 저는 저기 옛날 그 공유 라디오 때부터도 계속 듣고 즐겨 듣는 청취자예요. 그렇구나. 수요일 코너 아주 청취하시네요. 그 뭐 제가 이런 질문 드리기 좀 그렇지만 가장 좋아하는 코너, 가장 좋아하는 게스트가 혹시 누구신지. 잘 생각해. PC대학이라고 아시나요? 예. 그분들 알죠. 처음 들었는데. 예. 근데 PC대학에 혹시 가장 좋아하는 멤버는? 그럼 딱
아니요. 착한. 아니, 그니까 다 너무나 좋으셔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꽃기가, 예. 그렇죠. 어. 나도 이런 심정이야. 예.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와, 그러면 이제 100만 원 중에서 이제 부모님에게도 드리고, 본인을 위해서는 어떤 거 하나 사고 싶으세요? 아, 저는 이제 조만간 책이 제가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네, 다음 달에 출간을 하는데, 예. 어, 작은 좀, 이렇게. 파티 같은 걸 좀 하고 싶어서 네. 좋을 것 같아요. 아, 신유주님은 뭐 하시는 분이신데요? 아, 저는 글 쓰는 프리랜서고 청소년 교육도 하면서 예. 그 예, 작가 일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뭐 이런 걸 뭐 PR이라고 하면 뭐 그렇지. 뭐 어떤 책 제목이 뭔가요? 아, 그러니까 공동 작업을 한 건데 부캐에 네. 관한 것들이라고 해서 예. 좀 이제 여러 사람들과 함께 그렇군요. 얘기를 나눴는데 예, 아니 또 그 얘기는 또 좀 그렇대네요. 예. 하여튼 신윤주님 너무 응원 드리고요. 와 오늘 잘 되셨네. 진짜 예. 축하드려요. 이렇게 많은 평... 분들이 지원하셨는데 된다라는 그러니까. 거 정말 큰 일이죠. 평소에 채화정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진짜 방송을 그냥 이렇게 오며가면서도 항상 틀어놓거든요. 파워타임을. 너무 감사합니다. 어, 지금 진짜. 민수가 비웃어요. 아니야. 너무 좋아하시게 좋아요. 아니 제 삶의 낚시예요. 파워타임.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네. 아 유진 씨 같은 분이 되셔서 너무 좋다. 진짜. 예, 예. 찐 예. 스파타 팬분이. 예, 그래요. 제가 부모님한테도 잘 쓰시고 나머지는 정말 그 출간 그 뭐라 그래 출판 예 그 파티 하시는 거 쓰셨으면 좋겠어요. 자 앞으로도 출판타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우리 PC대학 여러분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와 네. 김하늘님이 PC 타임이 아니라 푸하 타임이네요. 신혜연 씨가 부럽다 부러워 복권 5,000원도 안 되는 더러운 세상이다. 맞아요. 복권 5,000원 되기도 얼마나 힘들어. 네, 그렇죠. 예. 하지만 백상 이벤트는 2주간 또 이렇게 갑자기 불시에 계속되니까요.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 그냥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돼요. 네네. 자 오늘 피식 대학 피식타임 함께했는데 네 우리 끝곡으로 모모랜드의 어마어마해 들으면서 네 분과 인사할 건데 오늘도 유난히 시간이 좀 빠른 것 같죠? 아, 네. 저희 좀 늘려주세요. 그러니까 노래를 아니, 빼야 진짜. 되는데 네 아니면 네. 노래를 저희가 부른다고 지금 예차 얘기했습니다. 네. 아, 한국식을 좀 부를게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네, 노래를 부르는 걸로. 예, 네, 그럼 다음 주에는 사이사이 이제 네. 예를 들어서 예, 이렇게 쫙 이제 이렇게 사연 소개하다가 네. 예, 다음은 이제 이용주 씨의 네, 네, 네. 한국식 네, 한국식 듣고 오겠습니다. 네, 그럼 네. 이제 그냥 우리가 막 떠들 때 노래 아, 저게 부르면 되는 건가요? 아, 좋네요. 아, 디너쇼처럼 한국식 네. 한국식 뽑아봅시다. 아, 그리고, 디너쇼처럼 아, 또 네. 기쁜 소식 있잖아요. 다음 주에 네. 저희가 대신에 12시에 여러분들 또 찾아옵니다. 아, 그래요? 아, 네. 오 1시간 일찍. 아, 1시간 일찍. 점심시간에 그러니까 저 주변에도 자기 지금 일하는 시간이 1시부터인데 예. 그래서 못 듣는다는 분들도 좀 계셔가지고 아 이제 12시에 다음 주에만 네, 12시에 네 분이 찾아오실 거예요. 네, 예. 사실은 자,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이제 에스파 에스파는 네, 네. 가장 큰 거죠. 네. 아, 저희가 볼 수 있으니까요. 네. 네. 아니, 저희가 일부러 12시 옮긴 거예요. 네. 네. 자 그럼 모모랜드 어마어마해 들으면 네 분하고 인사 나눌게요. 즐거운 수요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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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조금. 사랑해요. 에러.